안녕하세요, 캣데디입니다. 2019년 취소된 제3회 바디쟁탈전을 다음과 같이 준비하였습니다. 바디쟁탈전은 제가 직접 기획하고 경기장 섭외는 별도로 진행을 해왔지만 이번에는 제가 주도적으로 행사 준비가 어려운 개인 상황으로 인해 양해를 구하고요. 빅박스 1월 정기대회 중 기본 킷 베이직 클래스 일정에 위탁하여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운영 방식 및 참가비는 빅박스 기준에 따르며 빅박스 대회 상품과 함께 캣데디 제작 레진 바디를 메인 상품으로 함께 제공하는 정식 바디 쟁탈전입니다. 이후 바디 쟁탈전은 상황에 따라 종목, 경기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일정은 2020년 1월 5일 일요일이고요. 기본 킷은 11시, 베이지 클래스는 3시 이렇게 잡혀 있고요. 장소는 빅박스 미니카 경기장,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 방법은 현재 소개되고 있는 계좌번호로 입금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참가비는 종목당 만원씩, 캣데디 MCF 바디쟁탈전에서는 별도의 참가비를 받지 않습니다. 빅박스 대회임과 동시에 제 이름을 걸고 주최하는 대회이므로 제 주관대로 캣데디 MCF 바디쟁탈전 전용 규정이 추가됩니다. 규정을 상세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스 내 부품만 가지고 사용 설명서대로 조립해 주시기 바라고요. 일부 파츠를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파손 부품이 발생하면 동일 색상과 동일 형태로만 대체가 가능하고요. 셰시의 경우는 같은 색상이면서 금형 번호까지 같은 번호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타미야 정품 키트로만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타미야 클럽 레이스 종목으로 베이직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베이직 튠업 세트만 부착해서 참가하시는 것은 상관이 없고요. 베어링을 제외한 자유롭게 부품을 조합하는 무가공 점프카 세팅으로 일종의 노베어링 스토클래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캣데디 MCF 바디쟁탈전의 전통을 따라 비행잉 점프카로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임의로 구조물을 제작하여 움직임을 주는 행잉 시스템은 전혀 사용 불가하시고요. 15478, 95387, 95557번 상품은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울은 정상적인 후크 결합으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세팅은 참가가 불가능하시고요. 출발 신호 위반 1회 경고를 받으신 후 다시 한번 위반하실 경우에는 해당 회차에서는 이탈로 간주하겠습니다. 규격과 지상고 등 세부사항은 나머지 타미야 스토클래스 규정에 준하도록 합니다. 바디를 꾸미는 용도로 타사의 스티커나 도색은 가능하시고요. 그 외 부피를 차지하는 다른 형태의 장식물은 부착이 불가능하고요. 알카라인, 충전지 모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모터는 튠드급까지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카본 브러쉬인 구형 더블 아토믹 튠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차가 뒤집혀서 볼라인을 통과하는 것은 볼인으로 인정, 단 다른 레인에 걸쳐있는 상태로 들어오는 경우는 이탈입니다. 차량이 볼라인에 닿는 순간을 볼인으로 인정하고요. 닿기 전에 차량을 잡는 것은 이탈로 간주하겠습니다. 트랙 고정, 이탈 차량 수거함 등 외부 구조물에 차가 부딪히고 다시 레인으로 복귀하는 경우는 이탈로 간주하겠습니다. 포인트 획득 예선전을 거쳐 포인트 종합 1위는 결승전에 미리 직행합니다. 이후 나머지 인원으로 본격적인 본선 토너먼트를 진행을 하고요. 패자 부활전은 참가 인원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대해 다른 곳에서의 규정이나 변수를 가지고 변경을 요구하거나 고집부리시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트랙 위로 뛰어다니거나 부주의한 행동을 꼭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어린 자녀분들은 부모님의 각별한 관심을 필요로 합니다. 트랙 파손 시에는 당사자께서 배상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불미스러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진행자의 판단과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완주하지 못한 차는 결코 빠른 차가 아니에요. 내가 더 빨랐는데 이탈해서 느린 차에 졌다, 이런 식으로 무시하거나 비방하는 모습은 절대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경기 중 타인에게 야유를 보내는 행위는 절대로 금지합니다. 친한 지인들끼리의 장난은 당연히 예외로 적용하겠죠. 본인의 차량이 이탈하여 다른 차량에 충돌을 하고 피해를 주신 경우에는 그게 의도하지 않았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과의 말씀을 꼭 건네주셔야 합니다.
바디 쟁탈전은 여러분의 과분한 관심과 사랑에 보답하고자 사비를 털어 준비하고 많은 개인 시간을 소비해가며 제게는 금전적인 보상이 한 푼도 없이 제공하는 축제의 대회입니다. 즐거운 축제의 자리로 마련하는 만큼 서로에 대한 예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 역시 그동안 평범한 유저로서 일부 유저분들한테 불미스러운 일을 제법 당해왔었거든요. 모두가 즐겁게 즐기는 미니카 문화를 간절히 소망하고 서로가 상처받는 일은 없길 바랍니다. 주의사항이자 기본 매너는 꼭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상식에 어긋날 정도로 주의사항을 위반하시면서 다른 분들의 원활한 경기 진행을 방해하시는 분은 애석하게도 퇴장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놀아서 즐거운 미니카인데 같이 놀기 싫은 사람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